안녕, 연차생가 중재입니다. 오늘은 성의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David the Brave Boy 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Come on out, say Goliath. The giant. Come on out and fight with me. The Israelites are fighting with the Philistines. Goliath was the strongest Philistine soldier. King Saul and David brought food to his brothers. They were the soldiers in King Saul's army. David was mad because Goliath was making fun of God's army. You are a young boy. Goliath is a giant soldier, said King Saul. I protected my sheep from the lion and bear. God be with me. 네, 여기서 한국어로 안 설명해 주지. 처음에는, 처음 이거에서는. 네. 일로 와. 땅 싸우자. 골리앗이 말했어요. 골리앗은 큰 거인이에요. 3m. 그 다음에 골리앗이 한 번 더 말했어요. 일로 와, 나랑 싸우자. 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웠어요. 원래 사람들의 제일 센.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 사울의 왕,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만 보면 무서웠어요. I will fight with Goliath, say David. 이거죠? 이것도, 이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인지 알려줄게요. David이 말했어요. 자기가 골리앗이랑 싸우겠다고요. 다윗은 형아들한테 빵이랑 음식들을 주러 왔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너무 화났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놀려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왕인 사울이 말했어요. 너는 어리잖아. 골리앗은 정말 큰 거인이야. 그다음에 정말 세고. 그러더니 나는 양들 지킬 때 사자랑 곰들이 물리쳤다고라고 했어요.
onion puppy. Oh, Crystal, tell me that all that is in there. Oh, 사우왕의 갑옷을 주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컸어요. 그 다음에 무겁고. 그래서 다윗은 이걸 벗고 돌멩이 5개와 돌멩이 던지는 걸 가져갔어요. 골리앗은 골리앗은 너무 웃겼어요. 이 조그만 아이에다가 그냥 돌멩이랑 이거 돌멩이 던지는 것밖에 없고 나랑 싸우려고 하더니 이렇게 막 웃었어요. 다윗 put stone in his sling. He let the stone fly. 그래서 골리앗이랑 다윗이랑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 싸우게 되었어요. 다윗이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는 칼이랑 방패가 필요 없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멩이를 던지는 거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 돌멩이가 날라갔어요. The stone hit Goliath full head. And he fell to ground. David ran to Goliath and took his sword. David won. 그래서 이 돌이 골리앗 이마에 맞췄어요. 그래서 골리앗은 쓰러져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었어요. 다윗이 승리했어요. You are very brave, David, said King Saul. David was really brave. Everyone said David was brave, but David knew God helped him. 저가 말했겠어요. 여기를 보면 이게 또 있네요. 이게 또 있네요.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옛날에도 이거 알려준 것 같아요. 옛날에도 이거요. 이거요. God helped him. 이거요. 하나님이 했다. 찾았어요. 저것도 제 마지막에 봐봐요. 여기 God helped him.
God helped him. 이라고 써져 있죠. 한국어로 저거 써줄까요? 네, 써주겠습니다. 한국어로 써줄게요. 하나님이 저거 써줄게요. 이미 했다. 하나님이 했다. God helped him. 이거 알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서 말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했어요. 다윗도 이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했다. 이것도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바보더니. 여호수아도 이랬어.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이 말에 여호수아 로스터의 말에 하겠죠? 전 이렇게 하길 바래요. 여러분도 다윗이랑 그 다음에 여호수아처럼 이러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의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나 좋았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